제71회 식목일을 맞아 4월 1일 성산동에 소재한 성미산에서 구민과 함께 벚꽃길 산책로 조성을 위한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도심 속 녹지 확충을 위해 구민들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는 정성이 모였는데요. 지역 주민이 동참해 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지난 1일 제71회 식목일을 맞아 아름다운 성미산 만들기 일환으로 성미산 벚꽃길 산책로 조성을 위한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성미산의 아름다운 생태를 가꾸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인근 지역 주민, 성미산 지킴이, 성소초등학교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성미산 체육관 상부 등산로에서부터 성미 약수터까지 총 길이 450m 산책로 구간에 왕 벚나무 220그루와 조팝나무 600그루를 심어 벚꽃 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심게 될 왕벚나무는 높이 2.5m가 넘는 5-6년생으로 내년 4월경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장관을 연출해 성미산이 벚꽃나들이의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성미산은 아파트 건설 등 개발의 압력을 많이 받아왔던 곳이었으나 마포구는 성미산의 중요성을 깨닫고 공원으로 확대 지정해 개발의 압력에서 벗어나 성미산을 온전하게 보존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의선 폐촐로였던 세창고개와 연남동 구간이 경의선 숲길공원으로 조성돼 서울시민의 대표 인기 쉼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 11월까지 16개 동 주민이 참여해 난지 한강공원 내 3,800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꽃을 심는 주민 참여 꽃밭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자연환경의 보전 및 육성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소중한 가치이며 마포구는 삭막한 도심 속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